하나님,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상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죄인들이 있었죠. 삼위일체는 참 쉽지 않은 이제 교리인데, 마태복음 3장 같은데 이제 삼위일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지상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를 완전히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과 동시에 삼위치, 위로 계시다. 쉽지 않은 이제 우리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오셨냐? 성령으로 오셨다. 이제 이런 말이죠. 뭐 더 이상의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이거 이제, 이건 잘못된 양태론이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이단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이해한 적이 있었어요. 그 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 액체. 물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다가 차가운 냉장고에 들어가면 얼음이 됩니다. 똑같은 물인데. 거기다가 불을 지피면 이렇게 연기, 그 수증기가 돼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한때 삼위일체를 과거에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여호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다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럼 어떤 모순에 빠지냐면 하늘에는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셔야 되는 거예요. 부재, 하늘의 부재.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다는 표현은 맞긴 한데, 그런데 그건 아들로서 오신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그 본성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어렵죠. 근데 그 아들이 또 하나님이야. 이러다가 지금 2000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2단이 3단이면 별말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안에 이미 오셨는데 영으로. 그래서 거기서 또 2단이 나왔는데 이미 주님은 오셨다. 이건 2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주의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뭐 성경에 감춰놓은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도 다 크기도 가늠을 못하는데, 별의 숫자도 다 헤아리질 못하는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아냐면, 그분이 보여주신 것만 조금 아는 것뿐이에요. 억만분의 일 정도 아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 안에서 진리의 눈이 떠진 소수의 택함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냐면, 1절 때문에 그래요. 1절. 하나님과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농부시고,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여기다가 참을 붙였어요.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포도나무세요. 그러니까 가짜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참 포도나무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진정한 포도나무가 되신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진정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누가 주님의 행세를 하고 뭐 그리스도라, 앞으로 나타날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신기한 능력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할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 교주, 이만희나 뭐 정명석, JMS 그 성범죄자거든요. 그런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말다 했죠. 그런데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고 할 때는 제대로 분별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넘어갈 사람이 많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누가 안 넘어가느냐?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안 넘어가요.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왠지 냄새가 난다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어떤 이슈들, 다양한 영적 현상들, 그리고 새롭게 어떤 발행되는 어떤 사상들, 이론들,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대처하고 막 고민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으심으로 인하여 분별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어제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를 주신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 안에 기름 부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너희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 성령이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누구에게 그때그때마다 뭘 물어보고 또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렇게 구분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너희가 어딘가 잡혀가게 될 것이다. 공에 잡혀가든지 무슨 핍박을 받다든지 그럴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때 적시적시에 아주 필요한 말씀들과 지혜를 주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분명히 나에 대하여 증거하게 할 것이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셨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무의미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로 오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것이 이제 나는 나다 이런 뜻인데,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그런 뜻이에요. 에고 나는, 에이미 나야, 이제 이런 뜻인데, 오직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껏 하는 일이 진리가 여기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를 절대로 증언할 수 없어요. 우리를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진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자지, 전도자를 믿으라 할 수 없어요. 설교를 믿으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설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하는 것이고 성경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길이 되시는 분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 주님만 참 포도나무예요. 그분만 우리의 생명의 포도나무예요. 썩은 동아줄 잡으면 큰일 나요. 양식 아닌 음식을 위해서 수고하면 안 돼요. 망한 길로 가면 안 돼요.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 상대주의라는 건 뭐냐? 이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도 인정해야 돼. 이쪽 진영은 이어야 된다. 이것이 동성애예요. 어째서 성을 양분하여 하나만 이야기하냐? 그렇지 않다. 제3의 성도 있다. 이게 이제 다원주의, 상대주의, 자유주의 다 같은 의미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요. 이게 사탄의 사상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로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만을 고집하는 사람을 폭 좁은 사람이고 소금멸에 잡은 사람이고 어떤 구태적인 그런 사람들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데 빠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논리에 빠져버리고 설교하는 설교자도 그런 논리에 빠져버리면 오직 예수를 외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법이에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가 나오는 것이고, 자기 안에 천국이 있으면 천국이 나온 것이고, 자기 안에 죄가 있으면 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절대 이건 못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누구에게 어떤 곳에 가서도 오직 예수만을 알고 예수만을 가르치고 예수님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요. 성경에 제시하였던 기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저 너무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노력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안 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 좁아 터진 내 소견머리를 넓히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거창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90% 이상이 우리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주여 오늘도 입 조심하게 해주세요.
주여, 오늘 또 내가 하루를 살 때 혈기 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삶을 돌아볼 적에 내가 그때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기도가 거의 90% 이상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작은 존재들이에요. 작은 존재들. 그런데 우리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답은 알고 있어야 되고 방향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늘에서 두 쪽이 나도 뭐 별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상가가 나타나서 논리적으로 증언을 하고 가르쳐도 오직 나는 몰라. 나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안다. 나의 구주는 생명다하여 나를 사랑해 주신 분도 한 분이고 내가 사랑할 분도 한 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고집도 아니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고 아니고 저 목사의 신앙 색깔이 저렇구나 그렇게 접근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교단, 어떤 목사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제시된 그 길, 그 길만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지잖아요. 예?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는 하느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2절, 자 시작.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가지라고 볼 때 가지의 유일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두 가지인데 우리 가지된 우리는 나무된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죽기 살기로 붙어 있어야 돼. 가지가 똑똑하다고 또 가지가 내가 붙어 있는 이 원나무에 불만이 생겼다고 떨어지는 순간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공급 대신 그분께 코드를 다 꽂아놓고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자제품이 좋으면 뭐합니까? 첨단 전자제품이 나오면 뭐합니까? 전기 코드에 꽂아놓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핸드폰이 새로 나오면 뭐합니까? 안 터지는 곳에 가버리면 지하 깊은 데 가버리면 안 된다. 먹통이 된다. 좋은 기능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그런 거 느껴봤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안 돼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핸드폰, 태블릿 PC 아무리 좋은 걸 켜놔도 안 되는 거예요. 전파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전기 코드에 꽂혀 있어야 전자제품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핸드폰은 전파를 받아야 제 기능을 발휘하듯이 우리가 똑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께 속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계속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께 접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고 이렇게 계속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할 때 두 번째로 우리의 의무는 뭐냐? 가지가 왜 있느냐? 가지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꽃도 목적이 아니에요. 꽃이 핀다는 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꽃이 피어야 열매가 있고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나무의 목적이에요. 나무의 목적. 그 화해하는 분들을 말 들어보면요. 꽃을 피울 때 있잖아요. 꽃. 근데 이제 꽃도 어느 때는 비싸고 싸고 그렇습니다. 일주일 며칠 차이로 꽃값이 막 요동을 쳐요. 한참 때는. 그러니까 이걸 잘 맞춰서 출하 시기에 꽃을 제대로 내놓는 것이 이게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제 꽃을 이렇게 피우다가 자기 생각에 며칠 있다가 꽃을 만개해서 보내야 그때 또 상품이 최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꽃을 확 피우기 위해서 비료를 줄까요?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하냐. 물을 딱 끊어버려. 물을 딱 얹어버리면 꽃이 위기를 느낍니다. 어떤 위기를 느끼느냐.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럼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 꽃을 힘을 다하여 피워버려요. 꽃을 왜 피울까? 자손 번식 능력이에요. 꽃이 피어야 뭐가 생기냐. 열매가 있거든.
그냥 꽃을 사력을 다해서 피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죽을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꽃을 보고 막 감탄한데 이 원래 이 화초나 나무의 원래 본능적인 하나님이 심어놓은 본능적인 DNA는 뭐냐면 열매, 열매. 꽃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지 된 포도나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이 나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열매라, 열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에너지만 낭비되는 거예요. 영양소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마지막 날에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가?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재배할 때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심심풀이로 재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때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그때 앞에 쳐가서 일을 하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주고 정성을 기울이는 이유는 뭐냐면 열매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뭐 때문에 불렀는가?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 영적인 거룩한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열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참고 선을 행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자 이런 말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거라니까. 우리가 착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단들은 착해요. 꽃이 있어요. 그러나 그 꽃은 가짜 꽃이에요. 열매가 없는 꽃이라 이거예요. 봉사합니다. 뛰들고 막 봉사하고 돌아다녀요. 웃음을 쫙 치우면서. 그러나 그 마지막은 사망에 의미가 없어. 열매가 없는 꽃이야.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거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또 직장에 가서 선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마트에 가서 뭔가를 하나 살 때에도 이 캐셔가 나의 전도 대상자. 내가 꼭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안 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 이곳 이 마트를 100번, 500번 다니다 보면 내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반드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요새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 섬뜩섬뜩 돼요. 가지고 막 굉장히 피곤합니다. 엊그저께 동사무소 가서 뭘 뛰게 됐는데 마스크를 쓰고 갔잖아. 그래서 이제 떼어서 이렇게 받으니까 포스트잇이 딱 붙었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포스트잇을 딱 붙여서 누가 주는 거야. 직원이. 그러니까 섬뜩했어요. 거기 가서 껌이나 씻고 이러고 있었으면 어떡하겠어. 짝다리하고. 섬뜩섬뜩한 게 많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16절 봐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 근데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엄청난 복음인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택했다. 아, 학교 다닐 때 야야 체육 시간에 너 가서 주전자에 물 좀 떠와 그러면서 내 이름을 딱 불러줘.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뛰고 좋은 일인지 몰라. 그렇지 않아요? 택함 받은 거거든. 택함 받은 거. 교회에서 누가 나를 인정해 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인정 욕구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사회에 가서도 몸부림을 치고 직장에 가서도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기수보다 빨리 한 사람이라도 승진되기를 원하고 어디 내 자식이 유치원에 가서 뭘 해도
앞에 중앙에 와서 뭘 발표를 하고 나면 기분이 삼삼하기 좋은 법이야. 그래서 교사들이 몸부림을 쳐요. 돌아가면서 가운데 세우려고. 그 연습할 때도 얼마나 예민하거든요. 근데 말이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실감이 납니까? 응? 우리가 가난하잖아. 우리가 어렵잖아. 우리가 힘든 게 많잖아.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나를 봐도 너무너무 안심한 거야.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변한 게 별로 없어.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지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다 가슴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어.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 같으면 나한테 갈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 그거 하나 잊지 마세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도 가난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일이 안 풀린다.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우리는 승부를 보려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 이 말이요. 선교지를 갔는데 30년, 40년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한 영혼도 못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족끼리 그냥 그렇게 피시피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국에 한 번씩 오면 죄인인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들어오셨는데요. 들어왔다는 말도 못하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말 참 조심해야 돼요. 선교사님들한테. 또 들어왔냐고 그렇게. 그래서 자기 교회는 못 간다는 거예요. 파송해 준 교회는. 또 왔냐고 그렇게 눈빛이 그런다는 거예요. 또 올 수밖에 없어요. 비자 때문에. 답답해. 나라마다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왔다 나가는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비자 연장이 안 돼요. 누군 오고 싶어서 와. 선교지에 뭘 한다고 며칠 갔다가 뭐 잘 먹고 잘 사네 어쩌네. 그 나라는요. 기사를 둬야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정책상. 그래서 외화벌이 하려고. 답답한 소리. 가정부도 거기서 한다고. 가정부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 5만 원이면 돼요. 한 달에. 근데 그 가정부를 둬야 그 지역사회에 그 가정부를 통해서 전도도 하고 그 나라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근데 한번 가니까 거대한 집에서 가정부 두고 자가용 두고 산다더라. 성교비 끊어라. 깝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깝깝한 소리. 개인 그 위기가 많은 나라는 의무적으로 외국인들이 개인 경호원을 두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총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는 살아가는 거예요. 외국인들한테는. 이중잣대로 법을 적용해가지고. 근데 가서 뭘 안다고 며칠 애들 데리고 선교지 갔다가 비전트립 간다고 갔다가 넓은 데 사네 어찌네. 아니 한 달에 한두 팀씩 오는데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 응? 그런 것도 모르고 속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함부로. 뭔 말하다가 이렇게 왔지? 자,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한 영혼도 못 살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에 가도 그분들이 그렇게 혼이 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인간의 눈으로 함부로 봐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이 가난해 예수 믿고 더 가난해져서 함부로 말하지 마셔.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붙들고 그를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오직 예수로 살게 만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 되면 예수 떠날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승승장구했으면 교만해서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 골프나 치고 돌아다니다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안 되니까 새벽기도 나라고 안 되니까 철에 가서 엎드리고 안 되니까 기도원에 가서 엎드려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하나님이 택한 자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려고 택한 게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택했기 때문에 속도 모르고 그 주님의 그 깊은 뜻과 그 사랑도 모른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 이 말이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택했다. 왜 택했냐? 열매를 맺게 하려고 택했다. 뭐 나무를 쓸데없이 키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뜻이냐 이게. 이게 바로 7절이에요. 마지막으로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야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이건 이해될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해가지고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안에 툭 들어올 때가 있잖아. 이게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타고 오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했으니까. 그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건 뭐냐? 역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냐? 교회를 다니는 것이냐? 꼭 그것은 하나의 방법인 것뿐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말씀을 붙들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이게 논리에 맞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주님 떠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적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제 이것조차 없다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주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통신 두절이 된 거예요. 이거는 빨리 회복돼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순종할 적에 우리 안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 그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어디로부터라는 접두어예요. 어디로부터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따로 모이게 했다. 이거 에클레시아예요. 어디로서부터 불렀을까? 세상에서.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따로 주님이 택하여 뽑아내가지고 따로 만들어낸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빠져나온 선조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요리를 미워해요. 조폭, 일진 같은 데 있다가 나오면 그 배신자라 해가지고 그냥 두질 않아요. 우리가 원래 마귀의 손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구출해 내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의 주인 왕 노릇하던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저는 16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구출받았어요. 그러니까 16살 때까지는 세상의 왕된 사탄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살았어요. 세상적 가치관, 어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겨야 되고 1등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게 마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그냥 두질 않아요. 지금까지도 쫓아다녀. 지금까지도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눈에 가시처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아예 세상에 속해 있다면 미움받을 이유가 없겠지만은, 너희가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토록 세상을 미워하는데, 사실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약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올 것이 왔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을 받은 자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수치감을 느끼지 말고 의문점을 품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은 동아줄 붙잡고 있지 않지요? 우리에게 포도나무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혜로운 가지 되게 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시험에 들지 말고 당연하게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구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달라고 다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만 붙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열매를 보시게 하시려고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만 꽉 붙어 있어서 어떤 경우 어떤 시련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께 붙어 있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때 영적 지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여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혀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짓된 포도나무, 잘못된 포도나무, 진정한 포도나무가 아닌 것 붙잡고 씨름하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내므로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증명해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이것이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깨워주시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으면 원근각처에서 이 새벽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 이 아침에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주여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그분을 택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상처와 과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 같은 것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여길 때가 많았는데, 우리를 존귀 여기사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어떤 풍파, 시련, 환난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